컴퓨터가 너무 느린데? 새로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잠깐! 이 정리법과 의지만 있다면 컴퓨터는 얼마든지 빨라질 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 있니의 김수연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컴퓨터가 눈에 띄게 느려지지 않았나요? 뭐 영상 편집이나 게임이 버벅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웹서핑에 하물며 문서 작업까지 4개 걸리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를 단순히 컴퓨터가 나이를 먹으면서 흔히 겪는 노후화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방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내 컴퓨터를 회춘시키는 컴퓨터 관리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와우, 구독 땡큐.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드라이브에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드라이브에 여유 공간이 적을수록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용량 확보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컴퓨터를 사용할 때 기본 습관부터 체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무분별한 파일 중복. 아시다시피 파일 관리를 하며 뭐 복붙에 복붙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파일이 중복되다 못해 바탕화면에 하나, 폴더에 하나, 또 다른 폴더에 하나, 컴퓨터에 어떤 폴더를 열든 해당 파일이 존재하진 않으시나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복사 대신 잘라내기인 컨트롤 X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몇 번이고 파일을 중복해서 다운로드 할 때가 있죠? 나중에 다운로드 폴더를 보면 자료 1, 괄호 2 막 이렇게 중복된 파일들이 넘버링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불필요한 파일이 쌓이다 보면 쓸데없이 용량만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파일을 깨끗하게 삭제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파일 삭제 버튼을 누르면요, 파일이 휴지통으로 이동하지만 휴지통을 비우기 전까지는 파일과 파일이 차지하는 용량 모두 그대로인데요. 사실상 휴지통 아이콘을 가진 일반 폴더에 파일을 넣어두는 것과 다를 게 없죠. 그래서 휴지통에서 꼭 삭제 버튼을 눌러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즉각적으로 영구 삭제하고 싶으실 때는요, Shift Delete 아시죠? 이건 바로 영구 삭제가 되니까 꼭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또 누적된 인터넷 임시 파일과 방문 기록, 쿠키 등을 삭제해주고요, 윈도우 검색창에 MS Config를 검색한 뒤 시스템 구성 속 시작 프로그램을 클릭, 그 다음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체크 해제하시면요, 보다 나은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 용량을 보다 쉽게 확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제어판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거죠. 특히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무의식 중에 막 스킵을 누르다 보면 불필요한 프로그램까지 알게 모르게 설치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정신을 단단히 붙잡고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는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무의식 중에 설치하셔도 꼬박꼬박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어판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폴더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삭제 후에는 꼭 폴더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용량을 정리해 봅시다. 자, 우선 내 PC에서 정리할 드라이브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윈도우 검색창에 디스크 정리를 검색한 뒤 정리할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디스크 정리 버튼을 눌러 먼저 시스템 파일을 정리해 주시고요, 속성창 목록에서 삭제할 파일을 직접 선택해 주시면 끝! 참 쉽죠? 물론 컴퓨터 용량이 비약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작은 공간이나마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진행할 건데요. 드라이브 조각은 쉽게 말해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그 용량만큼 공백이 생기는데, 이후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그 자리를 우선적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공백과 또 새로 추가하는 데이터의 용량이 완벽하게 딱 들어맞을 순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자연히 조각나게 되는 거고요. 이렇듯 데이터가 조각이 나게 되면 윈도우가 파일을 실행했을 때 조각을 조립하는 데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걸려서 자연히 데이터 처리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이에 드라이브 조각 모음은 드라이브 내 조각을 연속 파일로 재편해주는 역할을 하죠. 윈도우 작업 표시줄 검색창에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검색하신 뒤 진행하고 싶은 드라이브를 선택해 최적화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실행 시 조각화된 양에 따라서 최적화 소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완료된 이후에는 현재 상태를 통해 최적화를 진행한 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알 수 있고, 설정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드라이브 조각 모음의 경우에는요, 하드디스크에만 해당된다는 사실! SSD의 경우 전체 파일을 한 번에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편화가 발생해도 속도 저하는 없고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진행하면 SSD의 수명만 단축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용량 정리를 마치셨다면 이번엔 일상 속에서 파일이 쌓이기 쉬운 곳들을 일일이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바로 다운로드, 동영상, 사진, 문서,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받은 파일 등등의 폴더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파일들을 싹 지워주세요. 폴더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이 들어가면 폴더의 전체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불필요할 정도로 큰 용량을 차지한 폴더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폴더를 일일이 확인해야 돼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기만 하죠. 그럴 때는 트리사이즈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내 컴퓨터 내 전체 파일과 용량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한데요. 숨겨진 파일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악성 코드 찾을 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 외에도 PC 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무료 프로그램 고클린과 C클리너가 있죠. 고클린은 하드디스크, 익스플로러 최적화 및 시작 프로그램 관리 등과 같은 기능을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C클리너는 윈도우와 앱의 항목이 세부화되어 있어 인터넷 캐시나 기록 등 불필요한 요소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을 뿐더러 레지스트리 등을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 사용하는 맞춤형 최적화 프로그램입니다. PC 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은 무료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편의성이 확대된 유료 프로그램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를 평소에도 편하게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윈도우 기본 설정에서 시스템, 저장소로 이동해 저장소 센스 토글을 텀으로 바꾸면요. 윈도우에서 이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고 또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저장 공간 센스 실행을 누르면 저장 공간 센스가 파일을 삭제하는 빈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임시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다운로드, 미리 보기 사진 등 목록을 잘 보고 불필요한 옵션만 체크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들로도 용량이 부족하다면 오래된 프로젝트와 과거 자료들은 폴더별로 압축한 뒤 네이버 마이박스, 뭐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마이박스는 한계적으로 최대 30GB, 구글 드라이브는 최대 15GB까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외장하드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외장하드의 경우에는요, 외부 충격에 약해 데이터가 쉽게 파손될 수가 있으므로 임시적인 저장 매체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손쉬운 컴퓨터 관리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컴퓨터 속도가 느려졌을 때 뭐 포맷해야 되나? 아니면 새 컴퓨터를 알아봐야 되나? 많은 고민이 드실 텐데요. 결정하시기 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관리법 한 번쯤은 따라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컴퓨터의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CPU와 램은 관리만 잘 된다면 10년 이상도 거뜬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답니다. 결국 컴퓨터의 수명은 내 사용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건데요. 내 컴퓨터의 건강을 위해 파일 정리를 시작으로 주기적인 용량 관리까지 효율적인 관리 습관을 그려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컴퓨터가 여러분을 처음 만난 순간 그날처럼 뛰어난 퍼포먼스를 오래오래 내길 바라겠습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수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알고 있니와 함께하고 있는 채널 트람의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